해야죠. 자료를 보신다고 그랬네. 자료를 안 미리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국정원에 미국 내 정부 활동 관련 추가 사항이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수미테리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의 모든 언론이 그것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베껴 쓴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설명자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사건이라면서 미국 사법당국이 수미테리의 기밀정보 제공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기소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미 법무부 기소청이 그렇게 기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 법무부 및 FBI 입장입니다. 수미테리의 행동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미국은 심각하다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태평하고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 문제를 다루는 온당한 태도입니까? 심지어 FBI 간부는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우리의 방어체계가 취약해지고 생명의 위협이 가해져 모든 미국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슬람 테러 집단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중국의 첩보 공작에 대해 비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용어를 동맹국 대한민국에 대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우리의 방어체계가 취약해지고 생명의 위협이 가해져 모든 미국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과 최고위급 접촉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문제 재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준비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와 대한민국의 해외 정부 활동이 위축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기소장에 들어있는 이 사진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털린 것인가? 이 사진들은 수미테리에 대한 뉴욕 검찰 기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소장에는 2022년 6월 17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2022년 5월 14일로부터 약 3주 조금 지난 시점 수미테리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비밀회의에 참석한 직후 한국 대사관 차에서 국정원 정보관을 만나 회의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보여줬고 정보관은 이를 촬영했다라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진 촬영한 것은 수미테리의 핸드폰이 아니고 한국 정보관의 핸드폰입니다. 즉 미 FBI에 의해서 한국 정보관 나아가 주미 한국 대사관 외교관들의 핸드폰이 다 털렸다는 것 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보관의 실수와 잘못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위에서 상부에서 새로운 첩보를 보고하라는 지시와 닥달이 있었을까 하는 점을 상상케 합니다. 이때 주미 대사가 바로 조태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보관이 촬영한 사진이 어떻게 미국 검찰 기소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부 간의 스마트폰이 틀린 것입니까? 이러한 정보 활동을 하도록 내몰아친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 당시 국정원 해담당 1차장 권춘택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정보 활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장착하고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정부는 제발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정원은 국정원 특유의 페이스와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과도하고 수준을 뛰어넘는 일방적이고 쏟아붓기식 업무 지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국정원 요원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7일 수미테리는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는데 그 내용은 국정원 정보관이 사전에 요청한 사항과 일치합니다. 기고문이 나가고 난 다음 날 정보관은 수미테리에게 대사님과 당시 조태웅을 말합니다. 대사님과 국가안보실장님 당시 김성한이죠. 칼럼을 보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익을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 하는 국정원 정보관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상사의 심리 경호를 위해 또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 활동을 하다 주재국 방첩기관에 걸린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당시 주미대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국가정보원장을 맡고 있는 조태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당시 국정원 요원을 감찰하고 문책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시 흡족해 하셨다는 현 국정원장님, 본인을 흡족하게 만들어준 부하들을 어떻게 감찰하고 문책하실 겁니까? 당시 대통령 칭송에 행복해했다는 안보실장, 그 대통령실이 국정원 요원들의 문책과 감찰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은 거의 범법적 행위입니다. 수미테리에 대한 FBI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작년 2023년 6월이고 뉴욕 검찰의 기소는 바로 며칠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만약 수미테리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문제라면 FBI와 뉴욕 검찰청과 같은 미국의 단속기관들이 왜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좋다는 요즘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최고 수준의 첩보전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 터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실은 외교안보와 직결된 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정파적 이익을 떠나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으나 안보실이 이 문제를 정파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과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언급과 논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자료에서 보셨듯이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국익과 관련한 외교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임의로 공포하고 있고 바로 그런 점은 이 정부의 정말 싸구려 수준은 싸구려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한 다음 최고위급 인사를 교환하여 이 문제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국정원이 상사들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실과 안보실과 원장을 위해 충성하는 조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상관의 지시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해 주십시오. 만약 이런 언론 플레이가 계속된다면
국정원 직원들의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 하는 것, 이 주장은 국정원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에도 말씀드립니다. 수미테리 사건의 법정 다툼이 장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국정원장은, 감찰실장은 절대 직원들을 감찰하거나 문책하지 마십시오. 이 정부 들어 국정원의 능력 있는 직원들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1급에서 3급 베테랑 요원들이 대거 교체되고 현직에서 물러나고 교육을 받거나 자천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험지로 쫓겨났습니다. 민주노총과 자승스님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찍힌 점퍼를 입고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이 아마추어 싸구려 정권이 더 이상 국정원 요원을 고통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외교부 출신 국정원장 두 사람, 김규현, 조태용, 더 이상 국정원을 망가뜨리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김규현은 이미 물러났고 신임 국정원장이 된 지 몇 달 안 되지만 당시 주미 대사였고 안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조태용 국정원장 사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미테리가 국가정보원에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장관 박진 그리고 김건 사이에 빨간 옷을 입고 정치색이 분명하게 드러난 빨간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 수미테리,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혐의 사실 기술 항목 박근혜 정부 5년, 4년이죠. 1년 평균 2건, 문재인 정부 평균 2.4건이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20개 항 기소되었습니다. 1년 만에 20개 항입니다. 얼마나 그 활동의 수위가 문제가 됐으면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소하고 미국 대선 100일이 앞둔 시점에서 한국을 타겟으로 해서 고소 조치를 하면서 다른 나라도 이러한 정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이 전 세계에 경고를 주는 시범 케이스로 활용돼야 합니까? 이 정권 정말 무능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